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치킨이다 치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나는 닭이 너무 좋아. 잠깐만요. 먹는 닭 말고 키우는 닭은 어때요? 키우는 닭이요? 여러분, 관상닭 들어보셨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듯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닭이 있대요. 뒷뜰에서 관상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을 관상용 닭이라고 합니다. 닭을 엄연한 반려동물 위치에 올려놓은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다는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품종의 닭을 정성껏 키우고 특색 있는 관상닭 체험농장과 쇼핑몰까지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뒷뜰 양계 문화를 전파 중인 아주 특별한 농부 이야기 기대되시죠? 지금 만나봅니다. 어디선가 봄꽃 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2월의 어느 날, 특별한 농부가 있다는 충북 진천으로 가봤습니다.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네. 농부님 맞으실까요? 네, 제가 진천에서 관상용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대한민국 뒷뜰 양계 문화를 선도한다. 관상닭을 키우는 석지훈 농부입니다. 관상닭,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혹시 관상닭이 뭔가요? 사실 관상닭이라는 품종은 없고요. 세계의 다양한 닭 품종들을 그냥 이르러서 관상닭이라고 하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관상닭들이 모여있다는 하우스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됩니다. 오! 와! 엄청 넓네요. 산업화된 농장이 아니고 네. 이제 관상용 닭을 사육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사육 마릿수당 공간도 꽤 넓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작업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너비도 넓고. 얘네들은 머리에 뭐가 달렸네요. 한번 나라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멕시코. 땡. 어디죠? 폴란드입니다. 아, 폴란드. 네. 이름도 그래서 폴리시예요. 아, 폴리시. 네. 얘네들도 머리 이 털로 암컷, 수컷 구분하나요? 동그란 애들이 암컷이고 약간 이렇게 번개 맞은 것 같은 애들이 수컷이에요. 얘네들은 품종이 뭐죠? 얘네는 아메리칸 실키라는 품종이고요. 아, 실키? 네. 이게 털이 실크 같아서 실키나? 맞아요, 맞아요. 이게 깃털로 안 되어 있고 네. 일반 털로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보았던 닭 품종과는 전혀 다른 색다르고 이색적인 종류의 닭들이 있는데요. 무려 60여 종 품종의 닭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양계장에 비해서는 닭 마릿수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0수에서 1000수 정도 이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닭들 중에 가장 네. 비싼 품종은 혹시 어떤 거예요? 지금 딱 여기 있네요. 얘네입니다. 아, 이 친구들. 네. 이 친구들 이름이 뭔가요? 얘네들은 브라켈이라는 품종이고요. 브라켈? 네. 네덜란드 품종이에요. 왜 얘네들이 가장 비싸요? 다 똑같이 예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상닭 다치는 희소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작년도 한 쌍 분양 가격이 약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요? 네네. 너무 비싼데? 계란은 하나에 지금 3만 원씩 분양하고 있어요. 150만 원이면 치킨으로 못 먹게. 처음에 저희가 다양한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당시 때 제 현실에 맞는 축종을 고르게 된 게 닭이었고요. 좀 뭔가 특이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닭을 좀 사육을 해보고 싶다 하다가 찾아본 게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뒷뜰 양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보고 이제 관상닭을 사육하게 됐습니다. 한 종류의 관상닭을 시작으로 조금씩 품종을 확대해 나간 석지훈 농부. 지금은 아메리칸 실키, 코친 반탐, 오핑턴 반탐, 폴리쉬, 쿠쿠브라마, 은수남, 금수남 등 다양한 닭들로 사육장을 꽉 채웠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저희 저쪽에도 닭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네.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얘네요. 너무 큰데요? 와락! 잠깐만 미안해! 잡았다! 무겁다! 그래도
얌전한데요? 껴안아봐도 돼요 이렇게? 저는 날개를 속으로 날개 못 움직이게 이렇게 몸에다 붙이시면 돼요. 네. 안아서 네. 아 이렇게 네. 안아야겠다. 네. 야 친구다. 아 착하네. 이번에는 닭들이 낳은 달걀도 수거해 볼까요? 물론 유정란이고요. 달걀을 수거할 때 반드시 이렇게 번호를 매겨둬야 어떤 품종의 달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했다! 수거한 달걀은 종란 보관실에 보관했다가 다른 분들에게 분양을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직접 부화를 시켜 정성껏 병아리에서 어른 닭이 될 때까지 키우기도 합니다. 처음 다섯 마리서부터 이제 부화를 시작했고 점차 늘려가면서 제일 많이 부화했을 때가 한 200마리까지 네, 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석지훈 농부는요. 뒤뜰 양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또 다른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아까 보셨던 농장과는 좀 다르게 네. 닭을 키우는 용품이나 자재들을 판매하고 있는 저희 스토어예요. 석지훈 농부는 닭과 달걀을 분양하고 다양한 관상닭 용품을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계란판이나 물통과 사료통, 그리고 와, 부화기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부화기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구매하기 쉽지 않은 분들한테 저희가 가정에서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화기를 렌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계란을 분양 받으셔가지고 병아리 또 부화하는 과정까지 관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렌탈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석지훈 농부는 더 많은 사람이 관상닭을 키우는 재미에 빠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화가 가능한 종란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대요. 와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 이 계란이 평균 한 알당 거의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15개니까 네.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란 하나가 거의 치킨 하나 값이네요. 그쵸. 대표님은 혹시 치킨도 드세요? 드시겠죠? 아, 저는 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거의 매일 먹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딱 완성했습니다. 포장 잘했어요. 포장 잘한 거 맞으시죠? 네, 그럼요. 아, 그러면 포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20만 원짜린데. 원래 포장이 잘 됐는지 던져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다 세는 네. 거 안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다 깨졌을 것 네. 같은데. 20만 원짜린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깨진 게 없나요? 하나도 안 깨졌는데요? 아 그러면 포장을 잘 하신 게 맞아요. 던져도 안 깨져야 네. 정상입니다. 석지훈 농부는 초기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관상닭 사육과 쇼핑몰 운영을 통해 무려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상닭을 직접 기르고 신선한 달걀을 수확하고 배설물을 이용한 텃밭을 가꾸고 또한 텃밭에서 얻어지는 채소를 식탁으로 가져오는 자연 순환 농업까지 계획하고 있다네요. 석지훈 농부는 애완용 닭시장의 미래 버전을 내다보고 뒤뜰 양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관상용 닭 사육이라는 새로운 농업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부화용품, 닭 사육장, 사료, 텃밭 용품들을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진천의 새로운 명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진천에서 뒤뜰 양계에 주목해 관상닭을 키우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관상닭 뒤뜰에서 키워보세요. 요! 깨끗한 환경에서 관상용 닭을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육관리로 닭을 키우고 관상닭을 통해 얻은 부화용 종란과 다양한 용품들도 팔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특별한 농부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이수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삼복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가슴이 뻥 뚫리면서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 딱 오면 느껴지는 거 바로 과거로 돌아온 좀 그런 기분 안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땐 그랬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의 첫 번째 장소, 삼복도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바구 공작소입니다. 사실 그 시절에 그 삼복도로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미소만큼은 너무나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셔서 보는 내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시죠? 이렇게 전시된 사진과 그림들을 보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갔는데요. 와, 야, 여기는 교복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었던 그 교복이 아닌데. 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머, 이거 보세요. 와, 노총행도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확실히 교복을 입으니까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안녕, 난 1학년 7반 민이라고 해. 오늘 여행 나만 믿고 따라와. 나는 1학년 7반 반장 임영사예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게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55년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입은 옷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65년생이시거든요. 오, 예. 잘만 돌아보면 우리 엄마가 또 이걸 맞습니다. 입었다는 예. 이야기니까. 입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 제가 오늘 엄마의 길을 한번 걸어보네요. 엄마 사랑해.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축이었다고 하는 사상의 70년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옷도 갖춰 입었겠다. 본격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봤는데요. 와, 정말 1970년대 같죠? 여기는 이제 사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고요. 사상생활사박물관은 2016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락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때 사용했던 것들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셨던 네. 거예요? 진짜 귀중한 거네요. 네. 예전에는 한 반에 학생들도 참 많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학교를 다니셨던 해설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이 몇 회 졸업했어요? 41회. 41회? 이게 39회니까 그럼 이거는 2년 차이 나시네요? 사진에 나오는 산 증인 인물을 예, 만났습니다. 예. 와. 예, 바로 이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예 그렇게 했었죠. 과외라는 게 거의 없었고 그렇죠. 학교 공부가 전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존재고. 처음 본 것 같은데, 회수권? 위에가 회수권이고 네. 밑에는 토큰, 버스 탑승권. 요즘처럼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잘 자르면 11장 자를 수가 있어. 그럼 그 네모 안으로 꼭 안 맞게 잘라도 조금씩 이렇게. 전체적인 그 사이즈는 같으니까. 와. 와, 이곳은 또 이렇게 추억의 놀이들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는데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꺾기 한번 보여주세요, 꺾기. 아오, 3번 4점. 해보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놀거리가 풍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좀 쉬운 그 도구들로 가지고 이렇게 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이러다 나중에 이제 집 가는데 신발 없는 거 아니야? 신발 없어졌어. 우와. 이렇게 한참 놀다 보니 배가 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이곳. 레트로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반가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아땡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요즘도 먹어요? 네. 오, 이거 요즘은 얼마예요, 이거? 500원? 누나 때 이거 100원이었어. 뒤에 있는 이 예쁜 누나, 이 선생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 이효리 알아요? 가수 이효리? 네. 이효리 봐봐. 자, 저스완 대미. 야, 이효리를 레드카펫 모르냐? 그래, 얘들아.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이 반가운 90년대 감성에 취해 있는데 주방에 너무 아리따운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몇 년생이세요?
아, 저 호랑이 띠예요. 86년생. 86년생? 네. 저랑 그렇게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데요? 나 있으면 약간 미미 시스터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찰떡. 일단 제가 워낙 레트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옛날 추억이 너무 좋더라고. 옛 친구가 좋고 옛날 물건도 좋고. 보면 저기 보면은 저 이불 같은 경우에 저희 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실제나? 선풍기도 저희 아빠가 어릴 때 쓰시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있는 소품이 아니라 마치 그 소품이 우리 어떤 시간 속에 살아있는 그런 네.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사장님 따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드님하고. 근데 아니래요. 우리 사장님하고 남편분이시래요. 야. 아유, 어머님하고 따님이 또 닮으셨죠? 이렇게 추억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추억의 간식들도 먹어봅니다. 애들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부분이요? 똥가스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맛있겠죠?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양상추가 가득 들어간 옛날 햄버거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용돈이 부족해서 요즘에 하나밖에 못 사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호강합니다. 일단 요 피카츄를 시작해봐도 될까요? 어릴 때는 이게 어찌나 먹고 싶던지 학교만 뛰고 요거만 먹으려고 정말 학교 앞 분식점에 뛰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종이 포장지에 눌러담은 옛날 햄버거 아시죠? 요 소스가 사실 케첩 마요네즈, 요 케요네즈거든요. 이게 진짜 이 익숙한 맛이 정말 중독되는 그 추억의 맛입니다. 와, 요거야. 이 가게에서 사장님이 가장 아끼신다는 오락기계인데요. 저는 처음 해봤는데 아, 너무 야! 재밌더라고요. 어, 이거 기분 좋다. 맞죠? 오! 우와, 다른 게! 우와! 오! 우리 옛날의 향수를 느끼러 놀러오세요. 오세요. 이거 해야지. 이번에는 레트로의 끝판왕 구포시장으로 가봤습니다. 배추하게 1,000원이래요? 예. 역시 시장하면 저렴한 가격과 또 따뜻한 인심이죠. 와, 어디서 이런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거 너무 추억이다. 오, 이런 거 이런 거. 추억의 과자 있으세요, 이 중에서? 자, 우리 감독님의 필름이요. 아, 요겁니다, 요거. 이게 동시대를 아우르는 과자거든요. 요거는 옛날 우리 부모님 때도 있지만 우리 감독님도 계시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우와! 어머, 여기는 60년 전통이네? 이거 이름이 웃긴 게 그냥 국시가 아니고 따신국시.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네요. 그러면 그래도 맛은 여전히 옛날 그 맛 그대로겠죠? 우와, 감사합니다. 와, 때깔이 잘 먹겠습니다. 4,500원에도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이렇게 양념장 넣고 슥슥 비벼주면 아, 오, 말해 뭐합니까? 이거죠. 와, 양이 진짜 많다. 어릴 때 엄마가 그냥 배고프다고 하면 후루루루 말아주는 그 약간 국수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아, 추억 돋네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몸도 녹이고 또 볼거리도 가득했던 국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둘렀던 코스라든지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 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행 중에 좀 잠시나마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여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했던 그땐 그랬지 여행 어떠셨나요? 오직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광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엔 삼척 도계에 다섯 곳이나 되던 대장간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이제 삼척시에 남은 대장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1500에서 2000도에 달하는 고온의 열기와 싸워야 하는 고된 작업. 오늘은 버려진 고철을 쓸모있게 만드는 대장장이가 천직이라 말하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삼척시 도계의 풍전리.
자고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게다가 그 세월만 무려 5번. 어느덧 50년 넘게 지켜온 그의 일터가 자리한 곳입니다. 1년 365일 늘 그랬듯 오늘 아침 역시 쇠를 다듬는 소리로 문을 여는데요. 저희 부부가 이 도계에서 이 대장간을 운영한 지가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에서 꺼낸 쇳덩이가 대장장이의 손을 거치면 쓸모없던 쇳덩이도 날렵한 연장으로 재탄생됩니다. 아버님, 방금 하신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시약의 작업이래, 시약의 작업. 하루에 그 몇 번이나 이거 작업을 하세요? 있는 거는 하루에 한 10개 만들어요. 수십 번의 담금질을 거쳐야 쇠가 농기구로 완성되듯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운다는 말이 있을 만큼 힘겨운 작업. 그렇다면 그는 언제 어떻게 이 대장장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 나이 어릴 때는 딱 거기 이 탄광지대 오면 무슨 돈벌이자 된다 해가지고 동항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애리간에 탄광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집에서 이제 풍부 불어주고 밥보다 묵고 한 몇 년을 그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보다 좀 빨리 눈사람이 있어가지고 비어가지고 이래 이제 대장가를 처리가 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녹록지 않은 작업.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좀 안 됐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도 꼭 같이 한 바퀴씩 돌고 건강관리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매일같이 출근하는 아내는 오늘도 남편 곁에서 화덕 관리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이 사람의 그 좋은 점은 너무나도 검소하고 정말 남을 의식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농사 짓죠. 그러니까 우리도 없는 사람 따라서 농기구를 만들어줄 때 최대한 해주고 조금 더 받고 이래야 살아가거든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만큼 바쁘니 비수기인 겨울철에 미리 만들어 쟁여두는 게 수라면 수. 평소에도 마을 사랑방처럼 여러 사람이 다녀가는 대장간. 어머님, 지금 오신 분 누구세요? 아, 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물건들이 되게 품질이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물품이 있지만 50여 년 동안 직접 수작업을 해서 고객들이 꼭 맞는 제품으로 힘써서 만들고 또 개량하고 연구하고 계속 이래해서 좋은 제품을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곳 물건을 샀던 사람은 다음에도 꼭 찾아온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직접 찾아오시기도 많이. 아유 그렇죠, 많이 오죠. 뭐 하다못해 할머니들까지도 뭐. 하다못해 홈이 하나 나타나를 사더라도 꼭 이렇게 이제 장터가 5일마다 열리더라도 또 이제 한 동네 번째 이르면은 꼭 여기 와서 또 사가지고 가시고 칼 뭐 좀 잘 안 든다 그러면 그런 거 전부 그런 사소한 건 전부 다 서비스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뭐 좋다 하죠 뭐. 어디 이뿐일까요? 특별한 공구를 주문 제작하는 손님들도 있다죠. 주문 제작도 받으신다면서요? 예, 뭐 오만 거다. 여보 저거 하나 가져와봐. 저
보통 파는 건데 이제 장약을 해서 이 뭐로 하는가 하면 이제 이래 파가지고 그 토종 볼통 파는 거 이런 것도 만들고 너무 안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철물점을 갖다 이어주고. 근데 이런 거는 벌통 파는 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요? 이게 이제 저기 탄광에 들어갔던 그거. 이게 채탄곡갱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대산간이 여기저기 좀 있었지만은 다른 대산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들지를 못해요. 왜요? 그 모르겠어요. 다들 가면은 우리 집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하면은 아 비싸다고 다른 데를 알아보러 다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독일 대산간 뿐이 없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재료들로 꼭 필요한 도구와 웬만한 생활용품은 다 만드는 대장장이.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이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남자한테 가르쳐줄라해도 가르쳐줄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또 이래 힘드는데 내 버텀도 우리 아들이 잘 안 배울라 그러거든. 그래 안 시킬라 그러지. 그래도 할라크라면 가르쳐드릴 수 있지 아들이라. 차로 5분 거리인 독의 오일장.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다양한 물건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게다가 보기 드물게 남편 없이 아내 혼자 나선 외출. 누군가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머니 이분 누구예요? 이야기. 예, 우리 큰아들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장사를 오일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장간을 물려받을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 힘나는 데까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물려받을 생각은 있죠. 왜냐하면 저도 저지만 우리 아들도 이제 그쪽 관련으로 해서 이제 자격증을 좀 많이 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대손손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간이 아직은. 어느덧 칠순이 넘어 예전만 못한 기력에도 대장간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뭐 이제는 뭐 나이 드셨으니 좀 짠하죠. 빨리 이제 좀 배워가지고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도 이제 장사를 하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만 올라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그게 최고 바람이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가 잡혀 있으니 이제 꾸준히 이렇게 노력만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는 한 아직은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부부. 어디서든 다 와요. 저희 집은 뭐 서울, 뭐 밀양 어디에서 자기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여기를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대장간이 하나 독일 지역에 있음으로써 삼척시에 우리는 굉장히 홍보하는 데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 해요. 저도 대장간에 죽을 때 아직 대장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대장간을 뭐 삼척시에서 쉬어준다니까 되게 고맙고 대장간을 더 오래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그 힘들 때까지 대장간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반평생 넘는 세월을 묵묵하게 이어온 대장간. 앞으로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확실하잖아요. 애매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과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되죠. 확신하게 만들고 싶어요. 얘 갈만했다. UFC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승부욕에 되게 강했어요.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동네 애들이랑도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고 모든 것에 그런 승부욕을 갖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은 되게 많이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몰랐었는데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게 됐죠. 뭐 말 그대로 종합 모든 걸 합친 격투기인데요. 최소한의 룰 같은 거, 후두부 그리고 척추 때리기 금지 뭐 그 정도의 룰을 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합쳐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맞았을 때 깜짝 놀랐죠.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그 딱 맞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대신 그만큼 저도 상대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결과가 빨리 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싸우면 이기나? 아 인스타 DM으로 엄청 옵니다. 축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랑 싸워주실 수 있나요? 여자랑 싸우고 싶은 남자의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대박 제 주변 여자애들한테 싹 다 그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세요? 20만 원으로 나를 싸우게 하려고 하다니 대단하군. 월요일 뭐 복싱 앤 레슬링, 화요일 뭐 주짓수 앤 파운딩, 수요일 타격만, 점프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폭발력 같은 걸 키우고 싶어서. 진짜 힘든 운동을 끝낸 뒤를 너무 좋아했어요. 와씨 내가 이런 것도 해내다니. 집에서 밥 먹고 일 겨우 나가면서 하는 게 없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해내다니 왜 이렇게 행복했죠. 처음 MMA 졌을 땐 좀 기분 좋았어요. 내가 아직 더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게 좋았죠. 엄청 터지게 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기본기가 없는데 내가 왜 계속 이기는 거지? 여성부가 이렇게 좁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는 넓었다. 나도 얼른 기본기를 쌓아서 저렇게 시합을 하고 싶다. 시합 영상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이로 팔을 잡아서 안발을 시도한 하루 종일 보죠. 한 500번 볼걸요? 비행기 타면서도 보고 인터넷 안 되면 못 보니까 녹화해서 봅니다. 보면 각인이 되죠. 나의 장점과 단점들이. 정말 실감 안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엄청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시합하고 싶다가 아니라 와 진짜 세다. 내가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는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되죠.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많은 가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얘 갈만했다. UFC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은 증명하고 싶습니다. 많이 다르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몸도 많이 커졌고. 종합격 투기 시작하고 난 뒤에 갑자기 몸이 엄청 커져서 케이득 이랬죠. 와 좋다 이렇게. 나는 그냥 운동만 했는데 몸이 커지네. 우와 신기하다.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관점과 노력이 조금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여리여리한 몸이었어도 운동을 해서 그렇게 변했으면 아마 그게 엄청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필요한 몸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운동신경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운동신경을 못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주먹을 엄청 잘 쳐요. 막 그런 느낌? 이거는 진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다 다르거든요. 복싱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짓수부터 시작하거나 레슬링부터 시작하거나. 코스 같은 경우 가면 커스텀 되는 인류가 많잖아요. 이것도 커스텀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보통 싫어하면 나 싫어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거는 싫어함도 다른 좋아함으로 메꿀 수 있어요. 제 경기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한 격투기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같이 하자. 와라. 식품이나 약품 따위를 차기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는 장치, 냉장고. 차가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온기 가득한 냉장고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훈훈한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항상 정성 가득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애쓰는 식당 사장님들.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게 음식 장사지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딱 하루 따로 시간을 내어 모이는 날이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들이나 전소통청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표시날까 싶어갖고 배려해준다고 밖에다가 냉장고를 밖에다가 설치를 했었잖아요. 각자 사업 운영하기도 바쁜 식당 사장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식무회 모임이라고 식당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금 행복 공유 냉장고라고 냉장고에 이제 저소득을 위한 냉장고에 물품을 채워 있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 갖고 회의를 통해 갖고 물품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런 거를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음식들이 많이 남잖아요. 반찬들이 그 남는 반찬을 어떻게 활용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각 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에 냉장고를 하나씩 설치를 해갖고 이거를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행복 공유 냉장고. 지금은 황성동, 용황동, 동천동에 설치돼 있는데요. 회원들과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꾸준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냉장고를 채우는 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 회원이 운영하는 도소매로 해가지고 이제 일반 식당들이나 어떤 데 필요한 데 마트에 납품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 조리된 음식을 하셨다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품 자체가 이제 조리된 음식들이니까 유통 과정에서 조금 변질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일단 기성 제품들이나 일단 포장돼 있거나 그런 마트에서 파는 걸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채워놓게 됐습니다.
혹시 모를 위생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즉석식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부터 라면 같은 간편조리식, 그리고 보관이 쉬운 국수나 미역도 보이네요. 벌써 푸짐합니다. 이 식품을 선정한 이유는 유통기한이 길고 요즘은 또 소비기한이 긴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며칠 뒀다가 먹을 수도 있는 제품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봉사가 더 특별한 이유,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부모님 곁에서 부지런히 자기 몫을 찾아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죠. 아픈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도우니까 기분이 뿌듯해요. 봉사활동하는 게 즐겁고 부모님이라 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정성 들여 준비한 물품들로 행복 공유 냉장고를 채운 시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나눔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 공유 냉장고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 매달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원을 해주시니까 생활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되고 또 저희 지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품들을 항상 지원해 주시는 식모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봉사활동.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텐데요. 행복 공유 냉장고를 후원하는 윤태열 대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 냉장고에 저희들이 음식을 갖다 드리고 난 뒤에 고맙다는 스티커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스티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나눔의 봉사활동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 말이 적혔습니다. 근데 그게 뜻이 보면은 새 아이를 키운다는 뜻이 최소한 다섯 명 부모가 있을 경우는 다섯 명이 굶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각지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이 가진 사람이 베풀어 주면서 똑같이 우리가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공유 냉장고를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각종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저희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식모의 행복 공유 냉장고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다른 동에다가 행복 공유 냉장고를 또 시행함으로써 그 동네의 어떤 취약계층까지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냉장고를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훈훈한 마음 덕에 봄이 더 빨리 찾아올 것 같죠? 고생했어. 누구나 채워놓을 수 있는 냉장고. 또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행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행복 공유 냉장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힘드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양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개씩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째 따스한 행복을 나누고 있는 식모회 회원들. 이제 이웃을 생각하는 이 따뜻한 냉장고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온기를 퍼뜨려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행복을 공유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실천하긴 쉽지 않은 봉사활동. 바쁜 일상 속에도 매주 행복과 온기를 채우는 멋진 사장님들. 앞으로도 행복 공유 냉장고를 응원합니다.